16-15. 자, 팬들도 두 손 모아 지금 응원을 하고 있고요. 문정원. 문정원! 서브 에이스로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서브 왕다운 문정원의 서브 에이스가 5세트의 경기를 끝내는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정말 여자 배구 예측이 안 되네요. 세 번째 연승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영태 감독 등 감독 등을 맡고 첫 연승 네, 도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소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세트 스코어 3-1. KC 인삼공사가 한국 도로공사를 물리치고 연승에 성공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기욱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영택 감독 등 많은 준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언니들이 빠져있는 강소희 리신과 흔들리면서 서브 득점 25-18. 세트 모르겠네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다은 서브! 득점이에요. 경기를 끝내버리는 신인 김다은의 서브점으로 경기 종료. 이렇게 오늘 경기는 끝납니다. 아, 정말 흥국생명 입장에서 김다은 선수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대박입니다. 오늘 서브 2득점이에요. 아, 맞습니다. 마지막 득점을 김다운 선수가 마침표를 완벽하게 찍어버렸어요. 오늘 글쎄요, 4세트는 센터 옆에선이 빠져있습니다. 13-11. 흔들렸어요. 쫓아갑니다. 코니 탑시란 인삼공사의 매치볼 들어갔어요! 직접 경기를 끝냅니다! 자, 글쎄요. 김종민 감독이 그 오더를 변경시키면서 1세트, 네, 2세트를 가져갔는데 3세트부터 듀프 선수가 살아나면서 그야말로 하디캐리 했죠.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KGC 인삼공사가 천신만들. 아직 에이스가 없는 문정원. 서브이니 문정원의 서브이! 문정원이 문정원을 롤모델로 삼는 박현주를 어렵게 합니다. 어떤 문정원이에요? 네. 박현주가 이마에 땀을 흘리지. 박현주가 약간 긴장하면서 리시브 준비. 문정원 어디로? 문정원 서브 어디로? 박현주에게! 오! 먼저 문정원이! 후배 문정원 박현주에게! 수 입장에서는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42일 만에 승리할 수 있을지, 96일 만에 승리할까요? 들어오자 마지막 서브 득점으로! 42일 만에 승리! 홈 경기 56일 만에 홈에서! 이 김태형 선수의 브로킹 17-11. 박현주 서브 득점! 들어왔어요. 네. 예리한 코스였어요. 네. 박현주가 서브 득점을 했어요. 이번에도 서브 득점이군요. 훅 떨어지는 오늘 서브 득점은 3-1입니다. 서브점이에요. 연속 서브에이죠. 한 번 더. 연속 득점. 서브득점. 네. 박현주가요. 신스틸러예요. 아, 지금 중요한 순간에 아주 많은 서브득점이에요. 서브 5득점. 그러니까 지금도 이영주 선수 쪽을 보고 강하게 넣어주고 있거든요. 박현주가 합격이 서브 5득점이에요. 맞습니다. 최현진 선수를 빼주고 있는 손아범 감독입니다. 노란 선수가 들어갔나요? 수비에 첫판에 있는 선수가 들어갔고요. 그러나 수비가 또 흔들렸어요. 너무 길게 넘쳤습니다. 대기 서버 놓쳤어요. 강하게 먼저 났습니다. 김희진의 서브 득점 14-8. 서브 당했습니다! 코트 안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종료! 김희진 오늘 경기 1407일 만에 트리플 크라운이
김재 감독 V리그 데뷔 첫승을 선수들이 몸이 좀 좋아 보이고 검색이 좀 많습니다.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 황민경 짧게 길게 넣어주고 있는데 네. 그것을 지금 잘 읽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모민지가 당했습니다. 어 서브 득점 들어갔습니다. 아 반대쪽 선심이 인정합니다. 3세트 시작합니다. 아, 떨어지는 서브 최종의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황민경의 서브 득점. 황민경의 스파이크 서브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바닥에 닿았어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귀주가 서브 득점. 아 이렇게 중요할 때 또 황민경 선수의 서브가 터지네요. 9점. 자 마지막에는 받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3득점! 장군 명군! 선수들이 이 고비를 넘겨야 되겠죠. 아, 고행은! 3득점! 주스 칼텍! 그랬던 이번 시즌 트레이드된 선수들 말이죠. 아하. 아, 다시 한번 3득점! 안해진! 175cm. 넣어진 수량은 2m 6cm거든요. 3득점! 선수들은 4득점이고요. 마지막에 가야겠죠. 아, 들어왔어요! 연속 득점! 나르진! 센트리터의 그 높이를 맞는다는 것이 사실은 좀 버겁죠. 그렇게 됐습니다. 서브 득점! 네. 그 중심에는 나르진 센터가 있었죠. 그렇죠. 오늘 서브 득점이 6개가 나왔는데, 센터들이 요즘은 서브도 강하고, 브로킹도 강합니다. 네. 지난 경기는 이모카 선수의 서브 타임입니다.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퍼파이 서브 들어갔어요. 서브 4대3. 오 물 맞고 떨어집니다. 백퍼파이 서브 백퍼파이 돈 서브 서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들어갔어요. 넘어갑니다. 서브 득점 백퍼파이 또 GS 칼텍스는 위기네요. 네. 아 백태가 살렸습니다. 맥고파이. 아 여기서 한 점을 더 추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진 GS 칼텍스요. 네, 그 장면은...